너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착각인가?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방금처럼 막 지붕 위에도 있고 그래서, 일단 높은 데서 이렇게 찾아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시거리가 무한이 아니라서 직접 가봐야 할것 같은데. 아, 방금 아래에 있었다고요? 아, 저기 있네. 그러네. 이 자식이 어떻게? 이놈으로 하자고. 나머진 죄다 늙은이들 뿐이잖아. 응? 전투다. 뭐지, 세 명이네? 누구야? 요인, 독수. 요인, 독수. 요인, 독수. 천주 만독공. 주독사. 주독수. 독주분사.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고요. 부채 모공이라는 게 조금 특이하고. 그리고 새로 배운 모공이 바로 이 장홍경천. 요걸 한번 넣어보고. 역시나 이것도 음이라서 거의 못쓸 거긴 한데, 이따가 한번 모션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몽 맛있겠네요. 지동사서다. 한번 더. 455. 반격도 있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아니, 나머지 두 명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저런 식으로 있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저뭐 얼마나 먼 거야, 저거? 저뭐 어디 있는 거야, 저건? 뭐야? 저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내비두고, 보이는 것부터 하자. 자완이가 이거 상대. 아마 뭐 표기상의 버그 같아요, 저건. 저렇게 멀진 않을 거고, 아마. 가만히 있다 보면 금방 올것 같습니다. 사형이 놈에게 당했다! 어서 도망쳐! 뭘까, 한 명만 잡으니까 끝나고. 엄청 빠르게 도망가는군. 응, 이게 뭐지? 붉고 끈적끈적한 게좀 역겹군. 정체불명의 단약? 가지고 돌아와서 능장군에게 보여주자. 그가 뭔가 알지도 몰라. 붉고 끈적끈적한 단약이 있다. 이게 뭘까? 자, 어쨌든 뭐 돌아와서 능장군한테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들을 먼저 잡으면, 그러니까 방금 잡은 애가 하필 사형이, 어이구, 하필 사형이었으니까. 자, 청성파로 가서 보여줘 볼게요. 아마 뭐 청성 제자들한테 주어지는 청성파 특산 약품이라든가 연고 같은 거, 그런 거를 저 친구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청성파 제자들을 납치해 간 것은 저 녀석들이 맞다.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오케이, 여기서 고립 탈출. 아하, 쿨하게 도망친다고? 그러게요. 능장문이라. 능소성이 떠오른다. 아, 장문인도 자고 있을 시간이네. 이럴 줄 알았으면 하허촌에서 자고 올 걸. 거긴 공짜인데. 자, 자는 사람을 깨울 순 없으니까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붉고 윤기가 흐르는 단약 하나. 손바닥에 쥐고 있으면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물건일까? 박동 소리가 들려온다고? 규칙적인? 뭐야, 뭐 이상한 심장인가? 무슨 뭐 괴수 심장 막 그런 건가? 저게 뭐야? 생긴 거는 사탕처럼 생겨가지고 박동 소리가 들린다고? 뭐 용의 심장 막 그런 건가? 소엽이 고생한 모습을 보니 뭔가 진전이 있었나 보군. 그렇습니다. 혹시 이 물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물건을 소엽은 어디서 구하셨소? 이야기하자면 길랍니다. 당신은 하허천에서 조사한 내용을 능중왕에게 알렸다. 적단궁? 본문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던 적당궁이 강호에 다시 나왔다. 적당궁, 그게 뭐죠?
본문과 같이 초계 도문에 속한다. 그들은 본래 외단수를 수련하는 소도관이었다. 백여 년간 불로장생의 영향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나 확실히 연단술 성취가 있었다. 적당궁 문인들은 본디 의협심이 있진 않았으나 그들이 정제한 단약들을 저렴하게 백성들이 가진 생필품과 교환했고 행실도 바른 편이었다. 대략 50여 년 전 청성상에 이거는 못하겠죠. 청성산에 청성산 주변에 호련 대량의 백성들이 까닭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시작됐다. 최초에는 단지 여행객이나 나무꾼들이었다. 처음에 백성들은 주변 산에 호랑이가 출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종된 사람이 갈수록 늘었고 심지어 온전한 마을의 주민 전부가 사라지는 사건도 생겼다. 능아무개의 사조 선대장군 백미도인은 사람 보내 이를 조사했고 그 결과 모든 단서들이 적당궁의 독수임을 알게 됐다. 본래 그들은 금단대도불성 불로장생의 선단을 만드는 것을 불어을 추구했었으나 행동이 점차 과격해졌고 마침내 당대 공주는 외단과 내단수를 결합하는 요령을 발명하게 되었다. 타인의 인육을 정로하고 정원을 약재로 하여 생명력을 착취하는 금단을 연성했다. 선대 장문이 적당궁의 죄행을 공개하자 초계 정도는 결집하여 적당궁을 살상하여 그들의 닭과 개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선대 장문도 이때 신선이 되었고 그가 독창한 올해의 천신검도 실전됐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엽이 찾은 이 물품은 그의 적당궁을 격파하고 수거한 대량의 금단과 같은 것이다. 그의 일전 이후 잔당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안하오. 능 아무개가 추태를 부렸군. 청컨대 소엽은 이것을 받아주시오. 청성팔 대리하여 힘써주신 소엽에 대한 감사의 표시오. 경험치? 저걸 먹으면 불로불사가 될 수 있나? 성망이 상승했고. 자, 청성검. 청성검을 줬네요. 좋은지 한번 볼까? 희귀템이고 76에서 85. 별로 안 좋네요. 나중에 팔아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될까? 아, 아직은 안 돼. 퀘스트를 더 해야 한다. 아니면은 청성 제자들을 무사히 구출해 온다. 그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거는 끝인가? 그러네. 아까 그 퀘스트는 거기서 끝이네요. 신임을 더 얻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부부가 뿔뿔이 흩어지다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자 어쨌든 나와서 뭐 장군보라든가 더 퀘스트를 줄 녀석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장군보의 사제는 아니죠. 약간 의형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친한 형형 하면서 부르는 그런 사이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얘는 아직도 퀘스트 안 주겠죠? 똑같고 그놈 항상 이쯤에 있었는데 어디 갔나 요번에? 아니면 정자 쪽에 저기 앉아있다든가. 여긴 항상 아무도 없네. 한 바퀴 돌아보자. 아 부인 근처에 있다고요? 근데 아까도 그런 말 해가지고 한번 돌아봤는데 못 찾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더 가보죠.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거나 따면서 한 바퀴 돌아서 분보랑 그 친구가 있는지 좀 보고 약초나 따면서 그 퀘스트는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청성파와 호감도에 연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뭐 있다. 자격도 따고 아 부인 왼쪽에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있다?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거 하고 옵시다 그럼. 마부 갑시다 마부 보자. 하호촌이었고 아마 이쪽 근방 마을이었는데 여기서 걸어가는 거나 여기서 가는 거나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네. 그냥 가는 게 낫겠네. 좀 산책 좀 할 겸. 자 그렇다면은 이거였죠. 부부가 뿔뿔이 흩어지다 이거였는데 이 퀘스트를 받은 위치도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일 마지막 마을이었으니까 밑에였죠? 바위에 또도둑 박힌 불상이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리민이라서 이 정도 높이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아 지도에 불상이 있어요? 그냥? 지도상에 불상이 그냥 있다고? 아 이런 거? 아 이거 여기 찍어놓자. 저 위치에 있다고 남편이? 오케이
숨어 있는 걸까, 잡힌 걸까? 자, 늑대는 상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퇴각. 거의 다 왔어요. 아, 여기 아까 궁금하긴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약간 유적 같은 곳인데. 이게 불상이었구나. 그러네. 이게 다 불상이네. 아이, 불쌍해. 불쌍이 이렇게 많다니, 불쌍해. 이걸 따라 올라가면 뭐가 있나 보다. 그게 생각나네요. 협객 풍운전 때 불경마도. 불경마도였나? 무슨 마도였나? 천불의 파묘? 여기서 연성결 나오나? 파묘인데? 아니면 뒤에서 도굴 해야 되나? 뭐가 있는 거지? 설마 이것도 밤? 아, 지나쳤다고요? 뭐 있었나요? 나 왜 못 봤지 아무것도? 뭔가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 시간 지나면 실패요. 이거 한 하루 지났을 거예요, 하루. 아, 이거는 그럼 실패인 건가 보네? 그 남편은 죽었나 보네, 그럼. 바로 찾았어야 되는데 바로 찾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가 본데. 아, 저기 있어야 된다 원래. 그럼 실패인 듯? 잠깐만요, 세이브 데이터가 얼마나 지났는지 좀 보고. 51일. 지금이 며칠이지? 잠깐만요, 세이브 한번 해보고. 6분 지났는데 똑같은 날짜네. 이쪽 개, 이 아주머니 싸우기 전이고. 이걸 돌리면 되긴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자, 남편은 안 됐지만 죽은 것으로. 이것은 빠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죠, 그럼? 원래 이런 데 있어야 된다 거지, 이런 데. 오키도키. 죽었다고 알려주러 갈 수 있나 혹시? 아, 방금 거기에 원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 사람은 다 때가 되면은 흙이 되는 법. 어디 보자. 여자 쪽이 아마 이 근처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 어디 뭐 잘 가서 잘 살고 있겠죠 뭐. 자, 좋습니다. 문제 해결. 자, 그럼 다음으로 신뢰를 얻는 퀘스트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일단 돌아가야겠죠? 여기서 고리 탈출하면 천불의 파묘로 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내려가서 다시 청성파로 간 다음에 청성파에서 신임을 얻는 그런 걸 좀 더 해봐야겠는데. 뭐가 지금 안 뜨고 있단 말이지? 아무것도. 늑대다. 개다, 개. 한 요정도 가서? 이쯤이면 됐겠지. 조금만 더 가가지고 이쯤에서 고리 탈출하면 아마 청성파로 갈 건데. 아니, 근데 청성파에 그 장문인 아들, 그 사람도 안 보이고 장군보도 안 보이는데 어디가 술 먹고 있나? 둘이? 어디 갔냐? 아, 저녁 역시 시간이었구만. 왠지 시간 같았어요. 여기 있네. 상준이 여기 있네. 포영, 그 견생 망우한 인간은 대체 어디로 왔지? 만약 그 여도사와 희희낙낙하고 있다면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별말 안 하네. 별말 안 하고. 그러면은 장군보는 어디 있을까? 이 장군보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보를 막 뒤져보다가 봤었는데 특정 시간 이후에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있다는데 그게 문제네. 아, 며칠 지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디 뭐 공짜로 재워주는 데 없나? 자, 객잔에 가서 한 3일 정도 좀 시간 좀 때우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시간에 정문으로 들어가면 능시가 퀘스트를 준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시간 좀 보내봅시다. 이 수심도가 공짜니까. 거기다 여기는 시간 지나면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좀 볼 겸. 자, 소 다 길들였나? 다 길들였네. 오케이, 얘 끝났고 성망 상승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주민들이 아직 한국어를 못 배웠기 때문에 중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곳이죠. 저렇게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거, 좋아 저런 거밖에 못해요. 아직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라서 잡곡 3개, 면분 3개, 손흥이도 지금 주민들한테 맞춰주고 있죠. 응아, 응아, 소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을이 한 번 더 발전했고요. 아마 이제 거의 다 발전한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더 남아있나? 보자. 끝난 것 같은데. 그쵸? 자, 볼까요? 도주님 안녕하세요. 이거 다 끝났네요. 오케이. 전소능 쪽 이 섬 꾸미는 거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잡시다. 아, 소는 한국말을 한다고. 그죠? 가끔은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법이죠. 자, 아무튼 삽목 리필됐네. 챙기고 자자. 여기는 거지들은 잘 살고 있나? 여기서는 공짜로 잘 수 있습니다. 해 진 다음에 한번 가보자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한번 가보고 여기다 세이브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은 로드해서 여기서 더 자고 한 3일 보낸 다음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일단 밤이 됐고요. 여기서 나가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 올 때마다 삽목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리필되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계속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와야 이득인데 뭔가 외딴 섬이다 보니까 오기가 싫어서 평소에 잘 안 온단 말이죠. 아수기로 이동 좀 하고. 아, 너무 늦은 시간은 또 안 된다 그거예요? 한 뭐야? 아, 이거 마을 다 만들어가지고 소능이 퀘스트가 하나 더 생겼네요? 바로 가실 건가요? 응, 왜? 오랫동안 오라버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 요즘 일이 바빠서 누이에 소홀했구나. 좋아. 예전에 성이 곽시인 소년과 황시인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었지? 지금 그 뒷이야기를 해줄게. 곽정, 황룡? 세월이 흘러 꼬마 아가씨가 독자 일면의 여방주가 되어 남편과 함께 죽을 때까지 양양성을 지키게 된단다. 이 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린 딸아이 이름을 양으로 지었지. 곽양. 세월이 지나 어린 양아가 16살이 되던 해에 우연히 모진 인생을 겪은 외팔의 검객을 만나 첫사랑에 빠졌어. 해석하게도 이 검객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 있어서 단지 양아를 어린 동생으로만 밖에 보지 않았다. 마침 그 검객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은지도 16년이 지났다는 것은 참 공교로운 일이었지. 전소능은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옛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기뻐하다가 때론 슬퍼하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말은 내가 그 양아처럼 될 거란 건가요? 응? 갑자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몰라. 그냥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 풀잎의 그림자 하늘 거리고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은 그들의 추억이 된다. 양아치. 자, 요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청성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놈. 정성파 이벤트가 바로 떴으면 좋겠네요.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사람 방을 여기다 내어준다 그랬는데 어디서 사는 거야 지금? 이런 데서 살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능상주는 여기서 자네. 천수독섬을 줄게. 그 여자는 어디서 지내는 걸까? 여기다 방을 하나 내어준다 그랬는데. 아, 이 시간되면 해느님도 자고 있구나. 저 녀석은 해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던데. 저 녀석은 자고 있네.
아, 왼쪽에 미니 지도상의 왼쪽 집. 그렇다면은 6시 정도? 요쯤으로 보내보도록 하겠. 아, 이게 좀 이른가? 7시. 7시. 7시에서 8시쯤? 이쯤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요 시간대에 뭔가 퀘스트가 되는 게 있는지. 저기 있다. 제기랄! 피로몰 교백순? 예, 교백순. 깜짝이야. 아, 이영이었군.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슬며시 다가오진 말아주지 않겠어? 뭐가 슬며시라는 거야, 무례하게. 난 분명 정정당당하게 걸어왔건만. 너 혼자 깜짝 놀라놓고 내 탓을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화내지 마. 내가 그 빌어먹을 교백순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주의하지 못했군. 교백순이라는 게 뭔데? 주방에서 저 죽순 같은 거라 삶아서 그게 싫다는 거야. 모른 체 하지 마. 그날 이형과 보영이 데려온 여운연이다. 아, 이름이 교백순이었어? 그날 그 여자는 장문인과 얘기를 나누고는 산을 내려왔는데 보영이 뜻밖에도 그 여자를 따라갔어. 게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이 음탕한 것들. 크로도 감히 도사라고 자칭하다니. 그들이 태상노군 앞에 떳떳할 수나 있을까? 너희 정일파는 수도사의 수조자의 혼인을 금지하지 않잖아. 이형 도대체 어느 편이야? 상준이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저쪽에서는 저쪽 편을 들자. 이 형이 의리를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란 건 진작에 알았어. 보영은 비교도 안 돼. 기왕 그렇게 생각한다니 말해줄게. 두 사람 하산하고도 객점에 묻지 않고 뜻밖에도 청성상 서수에 있는 폐가 두처에 묻고 있다. 도처에 묻고 있다. 이를 내가 과민 반응한 건가? 정말 좀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군. 간다면 안심이지. 그 음탕한 것들은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뭐, 니 녀석은 안 간다고. 난 됐어. 그 인간들을 보면 짜증이 나. 이걸 가지고 와줘. 뭘까? 능상주는 소매를 잡아뜯고는 붓을 들어 그 위에 빠르게 글씨를 써내려갔다. 절교서. 세계 눈이 멀어 을을 잊었으니 나 능상주는 그와 의절하겠다. 절교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얘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아주 절교해야 돼? 웃긴 놈이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하긴 하다. 객잔이라든가 그런 데 묵지도 않고 굳이 폐가에서 둘이서 살고 있는 게 뭔가 이상하긴 하다. 자, 뭐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진 않고. 안에 있네. 둘이 같이 있네. 뭐하고 있는 걸까? 정말 예상 밖이군. 능상준, 그 녀석이 허튼 소리 한게 아니었어. 당신들 둘이 정말 이 폐가에 숨어 있을 줄이야. 받으시오. 그 녀석이 당신더러 전해달라 한 거요. 절교서? 이 형, 상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그가 뭔가 오해를 한 듯하오. 맞아요. 이 오라버니 화내지 마세요. 이 일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원래 그날 능장문이 저를 치료하길 거부하고 나서 전 바로 떠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장사형이 저를 쫓아와서 제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다고 말했죠. 저희는 단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외딴 곳을 찾고자 이곳으로 왔을 뿐, 능 도우가 오해하게끔 하려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야, 이 일은 분명 내 잘못이 맞소. 그날 능장문이 문파의 입장에 얽매여 3회 내 상실을 거절하자 솔직히 난 그다지 기분 좋지 않아서 말없이 떠난 거였소. 만약 그날 상준에게 몇 마디 설명을 더 보탰더라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를 청성상에 두 번이나 버려줬으니 그가 이렇게 화내는 것도 당연하지. 에휴, 여길 떠난 것에 고충이 있다는 걸 알았소만 또 서로 내 잘못이었네 하고 경쟁할 필요 없잖소. 설마 나한테 염장질하려는 의도는 아니겠지. 이 형이 또 우리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는구려. 그건 그렇고 요 며칠 동안 이런 괴상한 곳에 살았던 거요. 방해할 사람이 없는 곳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낡지 않았소. 수도하는 사람이 금칠이나 은칠한 방에 살 필요 있겠나. 저와 장사형은 떠다니는 구름처럼 사는 사람이다. 지붕에 몸 가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삼의 말대로요. 우와, 이두 사람 정말 마른 장자에 불집힌 것 같네. 개의치 않는다니 알겠소. 내가 전해야 할 말은 다 전했으니 돌아가면 능상준에게 해명하는 거나 잊지 마시오. 알겠소이다. 이틀 정도 요양을 필요로 한다. 그때 우리 둘이 산으로 돌아가서 상준에게 사과하겠다.
오케이, 이틀. 자고 있네. 성망이 상승했고, 잘땐 그래도 다른 집을 쓰나 봐요. 여기 자고 있고. 자,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시간을 보냅시다. 우리도 여기서 시간을 조금 보내는 것으로 쭉 자고, 23시간. 고향 신공이요? 모르겠네요.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게. 뭐옷 같은 거라도 좀 깔지. 이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훔쳐보자. 세이브 한번 하고. 뭔가 이 여자가 굉장히 악한 무공을 갖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훔쳐보자. 뭐 이벤트가 발동한다. 훔치려고 하니까. 이 오라버니, 제 몸이 여전히 마음에 드시나요? 몸이 마음에 드냐고? 호호, 긴장할 거 없어요. 신작부터 오라버니가 옆방의 멍청이랑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뭐야 이거? 오라버니가 제게 달려와서는 쩔쩔매는 것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오라버니 같은 사람 싫지 않아요. 만약 간단한 부탁 하나만 들어준다고 약속하시면 저를 다시 만지게 해드릴 수도 있죠. 어떻게 할까? 뭐야, 훔치려고 했던 것뿐인데 나는 만지게 해준다네? 이거는 세이브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한번 해볼게요. 자유분방해졌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만족하셨나요? 사마 외에도 도전과제. 사악해졌어. 부탁을 해줘야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먼저 선입금이네, 선입금. 적단 공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좀은 아는 편인데, 그때 그 구슬이 백손 물건이었구나. 적당 궁으로 가서 물건을 뺏어올 생각이었는데 도와주세요. 쓸모 없어지고 나면 바로 죽여버리자. 그가 수련한 내공이 꽤 신기하던데, 그때 되면 오라버니 것이 되겠죠. 이게 구음진경이었나? 구양신공이었나? 그가 수련한 무공? 어떻게 할까? 일단 받아보자 한번. 네 말대로 하지. 잘 됐네요. 이런 이벤트가 있네. 이러면 상태가 훨씬 더 갔네, 사파 쪽으로. 이거는 좀 그렇다. 한번더 해보자. 이런 이벤트가 있다니. 한번더 하니까 야설이 있네요. 야설. 야설을 지니고 다니는구나, 몸에. 역시. 그 능시 아들이 좀잘본게 맞았네. 이 음탕한 것들. 자, 저 이벤트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보를 죽이는 건 솔직히 좀 그렇고요. 2회차를 하거나 그럴 땐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파로 할게요, 정파로. 장삼봉을 죽이진 못하겠어. 그렇게 완전 진짜 순정파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은 못하겠다. 정파로 갈순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최대한 해보긴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한요 정도. 백세 동정남. 이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는 여자를 못 믿게 됐다. 그래서 동정남이 됐을 수도 있고. 갔네. 밖에서 수련하고 있네, 여자는. 아, 저 있구나. 절차 탁마해 보려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싸우면 뭐 이득이 있을라? 사용의 무거운 게 굉장하죠.
이 권법은 사형이 직접 창하는 거예요. 삼야 나를 너무 축혀 세우는군. 지금 이 장군모는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네? 이건 약간 의외다. 나는 그 약간 악한 문파에 있다가 파문당하거나 뭐 그런 사연이 조금 기구한 그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 맞았네. 나 때문에 이빨 나가도 책임 안질 거요.